오늘은요 쑥의 질이 아주 좋아서 쑥섬이라 불린다는 애도에 왔습니다. 야생화 가득한 비밀 정원이 있고요. 전남 민간 정원 1호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네요. 나로도 연항역에서 터미널에서 배로 한 3분 거리에 있거든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완냐옹. 예, 이곳은 쑥섬은요 개를 키우지 않고 고양이만 키운다고 합니다. 웬 개 모양의 집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쑥섬 주민입니다. 나로도 갈매기 형상 있는 입구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장실은요 탐막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꼭 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양심 본통인데요. 양심병에다 넣고 커피를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입구에는요 함께 나누는 쑥섬 힐링 게시판이 있어가지고요. 오, 여기 6시 내 고향도 왔다 갔구나. 왜 뭐 뭔가 불만이 있나요? 왜 이런 동호회 갖고 있나요? 좌측으로요 100m만 가면 되는 길이랍니다. 힘들지만 참고 가면 멋진 숲이 기다리고 있다네요. 난데 우이시림처럼 정말 와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습니다. 저 나무에는요 말이 숨어져 있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곳에는요 가는 길목마다 좋은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기회는 새와 같은 거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라 합니다. 푸조 나무랍니다. 푸조. 오. 2003년 태풍 예미 때부터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네요. 저는 저 나무는 사람이 살고 있다네요. 사람이 되겠다는 열정적인 꿈을 꾸고 있는 30살 먹은 나무랍니다. 어우, 저 나무 우리 캄보디아에서나 분뜨던 나무 같은데요. 동백나무 숲답게 나무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숲에는요 코알라가 살고 있답니다. 나무에 저 코알라 붙어 있는 듯이 돼 있거든요. 벼락 맞은 평나무라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육박나무에서요. 20년 된 어린 육박나무가 서로에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의 계단이 지금 나왔는데요. 와, 이거 굴처럼 생긴 터널을 나왔습니다. 아, 터널하트 숲을 나오니까요. 저 멀리 바로 나로도 한 거 보이고요. 아,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와, 한이의 언덕이라는데요. 우와, 예. 네, 쑥섬의 큰바위 얼굴이 하는데요. 세 명의 쑥섬 큰바위 얼굴이 하는데 잘 보이십니까? 보이는 섬이요. 거문도인데 제가 가고 싶은 거문도, 그 다음에 선죽도, 초도랍니다. 한폭의 풍경을 보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운 섬이네요. 바다와 산, 푸른 초목들이요. 정말 싱그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멋진 곳에요. 아, 벤치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야생화도 많아가지고요. 꽃 향내가 섬 전체를 아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또 숲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버지의 길이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연결된 탐방로랍니다. 아, 트레킹하기도요 아주 편하고 꽃향기들이 너무나 아주 좋습니다. 아, 쉬기 전에요 바람에 흙이라도 묻었다면 빚에서 앉으라고 이렇게 빗자루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정한 여행이란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랍니다. 오, 산딸기. 자, 앞으로 산딸기가 이것도 됐네. 쑥섬에 생강하는 나무라네.
이 별 정원은요, 400여 가지 꽃들이 사계절 피고 지는 코테지 정원으로요, 김상현 꽃채원 약사 부부가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가꾸고 있는 곳이랍니다. 꽃 속의 꽃. 예, 이제 수국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여기가 꽃섬이네. 인증샷도 하나씩 찍으시고 참 좋습니다. 아주 고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우리 모델 멋지지 않습니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가득한 꽃 정원인데요. 좋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이 있겠습니까? 자연이 만든 석부작이라는데요, 나무는 팽나무인데 어떻게 바위 틈에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지, 아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합니다. 항구와 정말 멋진 정원입니다. 여자 삼포바위. 여행은요, 세 가지 유익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타향에 대한 지식. 둘째, 고향에 대한 애착.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오, 남자 삼포바위 있는 데가 정상이랍니다. 쑥섬이 해봐 83m인데요. 에베레스트가 8848m. 별 차이가 없다네. 인간극장에서 주인공이 빠진 곳이라는데요. 어디로 빠졌나요? 좀 소머리 자리. 아, 이 꽃이 만발했을 때는 정말 아주 멋졌겠네요. 이제 선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갈 것입니다. 신선대와 성화 등대를 볼 것입니다. 당연히 보고 가야 되겠죠. 중 빠진 구려입니다. 네, 숙섬에 설화가 살아있는 곳이라는데요. 성화 등대 50m 있고요. 가서 보고 올라오면 됩니다. 애도 등대, 태양광 무인 등대라고 합니다. 등대에서 내려오니까요, 아, 멋진 아주 절경이 펼쳐집니다. 사랑의 빗자루인데요, 배려한 마음으로 계단을 쓸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안전, 즐거움, 행복. 아, 이런 정말. 후방나무 그늘에서 정말 이런저런 섬 얘기를 하면서 한번 쉬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웃구터리 쌍우물터. 고양이가요, 관광객들 오시니까 낮에는 다 숨어버리고 저녁에만 살짝 나온답니다.